자, 안녕하세요. 뭐 인글이란다. 그 인강의 댓글 조작 알바 작업뿐만이 아니라 사이비 강이나 사이비 강사도 사라져야 된다. 뭐 이거는 이제 그 올 뭐 6월쯤이면은 좀 대충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특히 영어에서 그 과장 광고가 심하다. 그래서 삽자루 선생님 뭐 최근에 그 이투스 알바 조작을 이제 밝히셨던데 실상을 알고 나면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 속았는가를 알고 나면 참 놀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일반적인 학습 커뮤니티와 상당 부분은 그 협조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방조 묵인이랄까? 이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스폰서들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자, 일단 그 가보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능 이제 M학원, 뭐 어딘지 알겠죠. 공무원에서는 K학원. 그리고 이제 어휘 전문 강사인데 이분이 그 자신의 말로 M학원의 전체 매출액에, 전체 매출에서 이제 3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 많은 학생이 듣고 있다 하는 거죠. 오류가 이제 너무 심하다. 근데 오류가 실수라든가 어쩌다 잘못한 것이다 그런다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조작이 너무 심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강의를 들었을 때 쌓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망가지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우선 이제 제가 배치나 이렇게 해놨어요. 6개씩 정도로 묶어놨는데 저거를 저 선생님이 얘기하는 대로 어근을 알았을 경우에 이런 단어들이 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날아가거나 없게 된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만큼이 날아가요. 6개 단어에서. 뒤에 이제 또 보면은 또 6개 정도 되죠. 그럼 이 6개를 봤을 때 어느 정도가 또 오류가 생기냐 하면은 이 정도가 오류가 생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게 이제 어느 정도면 도대체 이렇게까지 심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여기 적혀 있는 단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아는 단어,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일부는 넘어서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근 위주로 강의를 했을 때는 수능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쉽게 그 의미를 잡아내는 게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의 강의에서 같은 경우는 그걸 잡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가진다 하는 차원에서 일단 가봅시다. 그 유니캐머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 선생님 얘기하기를 come came come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이게 이제 그 단원제라는 뜻입니다. 단원제. 근데 이거 자체가 이게 지금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동사에서 그 동사가 어근이 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어떤 어근에서 이제 동사형 어미가 붙어서 들어가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그래서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볼 때는 이 케임자가 이제 그 보이면 무조건 여기서 나왔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지금 말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윤이라는 애는 하나란 얘기예요. 하나. 그 유니티도 그러니까는 통합성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니피케이션. 그죠? 그 통일이라는 거예요. 유니파이 통일하다 해서 리유니피케이션 그러면 이제 재통일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서 캠이라는 것은 어원 자체가 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CAM 쪽이 아니에요. 어디까지가 어원이냐 하면 여기까지가 어원이에요. 이게 방이라는 뜻이에요. 방. 그래서 원래 방이 하나밖에 없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양원제 그런 데는 B가 들어가겠죠. B 캠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다원제 이럴 경우는 멀티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단어로 확장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 선생님의 얘기에서는 우선 어근에서부터 틀렸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가다 보면은 카메라도 여기서 나와요. 원래 이제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은 옛날 영화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 60년대, 뭐 50년대, 60년대, 뭐 이제 70년대 이전으로 가면은 사진을 찍을 때 이 카메라 앞에 이 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뒤집어 쓰고 암실이 있다 하는 거죠. 그죠? 카메라 렌즈 뒤쪽에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카메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이라는 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챔버라는 것도 이게 방의 개념으로 나오는데 이놈도 어근이 같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 확장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단어 같은 경우는 뭐 수능 범위로 벗어나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요즘에 이제 단어가 좀 쉽게 나와서 그렇지. 그 27번에서 이제 여기서 보자면 서브젝트에서 젝트가 누르다래요. 그래서 밑으로 누른다? 그럼 밑으로 누른다의 서브젝트라는 것은 주제도 되고, 제목도 되고, 주어도 되고, 종속시키다 하는 의미가 또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 같은 이게 누르다 했을 때 여기서 같은 경우 여러분이 보면 서브는 밑으로니까 이제 뭐 아래라는 의미가 되니까 뭐 이제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잭트가 누르다가 아니라 던지다예요. 예, 캐스트나 쓰러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던진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속시키다 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리젝트가 나오기도 하고 오브젝트가 나오기도 하고 인젝트가 나오고 그죠? 디젝트가 나오고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같은 경우에도 뭐 프로젝트 뭐 해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쏟아진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누르다 했을 때 다시 누른다? 뭐 반대로 누른다? 안으로 누른다? 뭐 아래로 누른다? 앞으로 누른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티브가 명사로 쓰일 때도 있고, 그죠? 오브젝션이 명사로 쓰일 때도 있고, 오브젝트 자체가 명사로도 쓰이고, 오브젝티버티 자체도 또 명사로 쓰이고, 이 의미를 다 구분해야 되는데, 그리고 오브젝티브 객관적인 데 오브젝션 너블 그러면은 반대할 만한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까지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의미가 아니라 누르다만 지금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부분 어근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의미가 안 잡힌다 하는 겁니다. 문제가 이제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 단어는 앞에서 진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어제이션트가 나왔을 때 이 부분에서 이 JAC가 JACT도 있다고 그랬고 제가 얘기를 했죠 여러분한테 이 JAC가 저기 있는 젝트하고 같다. 그러니까 어근은 이거다 하는 거예요. 어근 자체는 잘못된 게 없어요. 뜻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이 선생님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잭이라는 이름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동일한 어근인데도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여기서 얘기했던 게 틀려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다 하는 거죠. 모르면 만들고 철자가 틀리면 비슷하게 만들고 관계가 없는 거 관계가 있게 만들고 뭐 하여튼 이제 다양합니다. 이놈 이렇고 이놈 이래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근데 밑에 가봅시다. 어볼트의 어원이 또 동사에서 나왔대요. 앞에서도 벌써 동사에서 나온 게 또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어번던트 했을 때 풍부한 했을 때 그 바인드 바운드에서 나왔다. 번드 이게 그게 이제 잘못된 거였는데 여기서는 마찬가지예요. 어볼트 자체는 이게 낙태시키다 하는 의미예요. 그죠? 이게 원래는 낙태시키다가 되고 이게 실패시키다, 실패하게 만들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원래 의미는 이 낙태인데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뭔가 일이 좌초되어진다든가 이걸 얘기를 한다 하는 거예요. 의미가 확장되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배어예요. 배어라는 얘기는 뭐 나타, 나르다, 운반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배어보 본에서 나온 것이래요. 이것도 지금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으로 보자면은 여기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 보아라는 이 모양이 좀 같다고 해서 여기서는 이 캠이라는 것이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가버리네요. 어근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근데 어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왔단데 뭘 어근이죠. 근데 이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게 아니라 원래 이 어근은 뭐냐 하면은 이놈이 어근이에요. ORT가 어근입니다. ORT가 이게 나오다예요. 기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ORT는 ORE도 돼요. 이게 그러니까 오리진 할 때 오리진 기원할 때 이게 지금 여기에서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A, B는 뭐냐 하면은 A, B는 떨어지는 거예요. 나오면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원래 여기다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저 멀리 떨어지는 형태가 떨어져서 나온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게 된다 하는 거죠. 이건 그러면 A, B는 분리나 이탈로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관계가 없이 어근을 뭐에다가 접두어를 어근으로 분리를 해버리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럼 이거 관련된 거는 뒤에 단어에서 보자 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A는 부정접두어래요. 부정접두어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잘못된 거니까 지어내는 거고 여기서 이 T는 또 명사형 어미래요. 그러니까 참고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보면 이래요. 이게 지금 어근 분리 잘못된 거죠. 이거 잘못된 거죠. 명사형 어미 아닌데 이렇게 얘기해놓죠. 어근 자체인데도. 세 가지가 다 틀려요. 뭔가에 적용을 시키려고 했을 때 적용시키기가 힘든 구조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뭐 시벌 그래서 떨다 하는 것을 시벌 존나 춥네 이래가지고 이제 어떤 선생님 또 하잖아요. 해마학습법이라고 해서 그 해마학습법이라는 것은 이미 서구에서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 30년 전에 이미 그 사장된 그 방법이에요. 오히려 헷갈리게 하고 머리만 아프게 한다 해서. 그럼 이게 차라리 해마학습법이라고 해서 설명을 한다 그런다면 이해가 돼요. 근데 어근이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없는 걸 만들어내면서.
그럼 이 부분 가봅시다. 앱스트랙트에서 어근이 ST래요. 그리고 ST라는 것은 스탠드 아니면 스트릿의 개념이래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돼요. 스트릿이라는 스트릿과 관련된 단어가 몇 개가 있어요. 길과 관련된 것은. 그리고 대부분 이 ST라는 것이 그 정지라는 의미로 나오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정지의 의미로 나오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ST가 들어가는 단어 자체만 해도 수천 개가 될 거예요. 엄청나게 많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자체를 스탠드 아니면 스트릿이다.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이 그럼 여기서 봐봅시다. ST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것도 어근이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잘못됐냐 하면은 여기서 이게 나눠지는 거는 뭐냐면 그럼 이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게 어근이다죠. 이게 어근이다 하는 건데 이 어근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분리를 할 때 이걸 어디서 분리해야 되냐면 어근은 여기서 잘라야 돼요. 여기서 잘라서 이 트랙트가 이게 어근이에요. 이게 당기다예요. 당기다 하는 어근이 되고 이 ABS는 어떻게 되냐면 떨어지는 거. 이게 분리예요. 분리. 분리가 되면 멀리가 되건 상관이 없다고요. 이거는. 그래서 좀 멀리 당겨져요. 그러니까 당기는 게 나한테 가까이 당겨진다면 좀 확실하게 보일 텐데 내게 있는 데서부터 멀찌감치로 당겨져.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 보이죠. 이게 추상적으로 보인다 하는 거죠. 앱스트랙 자체가.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약이라는 의미가 있죠. 참고로 제가 2, 3년 전에 책을 낼 때 앱스트랙트라는 이름으로 냈어요. EBS 앱스트랙트. 그때는 이제 추상적이냐?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이 앱스트랙트라는 단어 자체가 모의고사 문제의 선택지까지 이미 나왔어요. 그 추상적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왔으니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에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디스트랙트, 이것도 그러니까 컨트랙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면은 단어가 이런 경우에서는 몇 개 안 나오니까 그 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영향이, 악영향이 덜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abstract가 나오고, attract가 나오고, 그죠? attract가 나오고, subtract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contract가 나오고, 그죠? retract가 나오고, distract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파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 자체를,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스탠드 아니면 스트릿이다. 그럼 이거는 거리 아니면 서 있다인데, 거리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렇고, 그죠? 서 있다. 그럼 어디에 서 있다? 아래에 서 있다? 함께 서 있다? 뭐 뒤에 서 있다? 흩어져 서 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뒤에 가면 이거 다시 다른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다른 얘기가 또 나올 건데, 또 다른 얘기가 또 있어요. 일단 가봅시다. 이 밑에 거 가보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여러분이 수십 개의 단어가, 그러니까 최소한 50개 이상의 어휘가 헷갈리게 되고요. 이놈도 마찬가지로 50개 이상, 50개 내지 100개라고 보면 돼요. 파생어까지 얘기를 하면은. 이것도 파생어까지 얘기를 하자면 100개 정도로 여러분이 헷갈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보자마자 ST, 응, 서 있다, 거리 이렇게 가야 될 테니까. 자, 30번에 가봅시다. 디스크리트, 디스크리트라는 얘기인데 크리트라는 것은 이게 자체가 분리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제 봤을 때는 선이라는 게 있었죠. 디선, 컨선 했을 때, 그죠? 디선, 컨선 했을 때처럼 분리를 나타내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구분이 되기도 하고 이게 구분하다. 구분하다 하는 의미에서 이거 보고 구분하고 해서 비평하다 하는 의미까지도 여기서 같이 나와져요. 근데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분리하는 게 되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크레딧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신용이잖아요. 신용, 신뢰. 근데 이놈하고 이놈하고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 어근 자체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놈의 어근은 크레드예요. 크레드. 물론 이제 크레딧까지 써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크레이드 그러면 신조, 신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죠? 크레덴셜 그러면 이제 신용장, 그러니까 신임장 이런 식으로 나오고, 크레듈러스, 그죠? 크레디터블, 크레더블, 인크레듈러티 막 쏟아집니다. 그럼 이놈에서 나오는 것만도 최소한 50개 이상에서 100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50개라는 얘기는 이제 좀 굵직굵직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부산이 뭐 여기 이제 웬만한 걸 빼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수능에서 나오는 것을 벗어나는 것을 뺀다 할지라도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150개 이상이 여러분은 깨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뒤에 가면 이제 그걸 보여줄게요. 그럼 여기 가봅시다. 이건 앞에서 본 겁니다. 앞에서 이제 그 이 선생님의 그 옐로우 버전. 원래 옐로우 페이퍼라는 게 있어요. 옐로우 페이퍼가 그러니까 황색 잡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음란한 거. 원래 이제 옛날에 그 좀
야한 그 그림들을 그릴 때 이제 노란 종이를 써서 이제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옐로우 버전이라고 해서 제가 처음에 이제 해놓은 건데, 어큐맨이 이게 이제 예민한 명민한, 그러니까 머리가 예리하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 이 선생님이 이제 컴 정액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정액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정액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거는 이 에큐라고 그랬죠. 에큐. 에큐가 뾰족하다. 신랄하다. 그래서 에큐 앵글. 앞에서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각이라는 표현, 거죠. 둔각 그러면 이제 돌, DULL 해서 이제 둔탁한, 이제 무딘 해서 이제 그 앵글 이렇게 붙이는 거고, 그죠? 그래서 에큐 페인 그러면 이제 격심한 통증,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단어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자 하는 거예요. 뭐가 도대체 문제가 될 것인지. 이건 어차피 이제 제가 앞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는 지워놓고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여러분이 보면은 좀, 이건 지금 단어가 어렵네?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건 이제 앞에서 얘기한 거니까 그냥 놔두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컴에 대해서 여기서 컴이 함께, 이제 뭐야. 이건 동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을 함께 쓰는 놈이라는 이제 이런 표현에서 나온 거, 동지 이런 표현인데, 이것까지는 놔둔다 치더라도. 이게 지금 젝트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게 프레스라고 그랬잖아. 그죠? 프레스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볼 때는 이제 이런 단어가 좀 더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밖으로 이렇게 되니까는 감을 잡을 수는 있다 하는 거고, 그 여러분이 잘 모르겠다 하는 거라면은 나중에 어휘 강의를 제가 하면서 이거를 접두어 뭐 하면서 그냥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근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모를 만한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한 대개 정도 있다고 치지만은 그거 자체는 접두하고 전멸을 분리해서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걸로 끝나게 돼요. 그리고 그거는 수없이 반복이 돼요. 실제 어휘 강의를 한다 치면. 근데 여러분 이걸 누르다라고 얘기를 한다 했다는 거죠. 그럼 누르다 해서는 누르다로 여러분이 한번 다시 해보세요. 그런다면 뭐가 나오는지. 다시 누른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상대가 나한테 던져준 것을 내가 다시 던져줘.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야. 안 가져, 이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앞에서 이제 이 선생님은 뭐에서 이거를 지금 끄집어냈던 거예요? 이 선생님이 끄집어낸 게 여기서 끄집어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죠? 본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원래는 뭐라고? 이거라고. 근데 이 모양이 어떻게까지 나오냐면, 지금 이놈이 이제 어근인데, 이 선생님은 잘못 얘기를 해준 거고요. 이게 이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오리진이 여기서 나온다 하는 거죠. 오리엔트라는 것도, 여기서 오리엔트라는 것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이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서양 그럴 때는 이제 억시던트가 되죠. 그때 억시던트는 해가 지는 것이에요. 거기서 시드는 떨어지다 하는 거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거. 여기서 시드가 떨어지다 하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이 선생님은 또 이 시드가 나오니까는 무조건, 참고로 이렇게 얘기를 해줄게요. 여기서 이 시드가 나왔다 했을 때 이 시드도 떨어지다가 있고 자르다가 있고 죽이다가 있어요. 모양은 같지만 이게 다 1, 2, 3이 각각 달라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제 저 뒤에 어딘가 있을 텐데 여기선 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죽이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죽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놈이 또 안 돼요. 그리고 이놈이 또 시드가 이게 이 캐드가 되기도 하고, 여기서 떨어지다 일단 캐드가 되기도 하고, S로 이 D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변형이 돼요. 근데 그냥 다 하나로 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꼴은 알아놓고 변형꼴이 이거라 했을 때 이거는 좀 덜 나오니까 그거는 좀 신경을 덜 쓰고 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것은 먼저 여러분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선생님 강의에서는 그게 절대 안 된다.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게 지금 다 방해받는 단어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 단어는 이제 알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우선 놔두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이 앞부분에서 이 선생님이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이 트랙트라는 거. 근데 이제 트랙트라는 것을 이 선생님이 얘기할 때는 뭐야? 앱스트랙트에서. 앱스트랙트가 여기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은 이게 어근이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근은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냥 트랙트라고. ST가 아니라 트랙트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트랙트에서 다른 형태로 다시 갈라져요. 물론 여러분이 알 때는 뭐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놈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는 이놈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근데 그러니까 당기다 하는 거예요. 그죠? 트랙트라는 것은 당기다 하는 거.
그럼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그냥 다 보면은 트랙트는 지금 다 들어가. 다 들어가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걸 트랙트는 뭐라고 그랬더라? ST라고 그랬잖아. 그죠? ST. 서 있다. 서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어떤 단어가 서 있다 하고 했을 때 연결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의미를 제대로 모를 수 있는 것은 이쪽으로 오면은 의미가 헷갈릴 수 있어요. 해 놓으면 또 두 개 들어가 있네. 이런 쪽으로 온다 치면은 헷갈릴 수는 있다 하는 거예요. 트랙트인데 트레일이 뭐야? 트레일러잖아. 트레일도 역시 나옵니다. 오솔길이라는 것도. 뭔가 쭉 끌려갔을 때 그 흔적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트레일, 오솔길이라는 게. 끌다 하는 의미가 있고. 트랙도 여기서 나와요. 트랙이라는 거. 흔적 자체. 트레이스도 마찬가지. 트레이스 백. 거슬러 올라가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가고 말고 하는 거나 좀 더 복잡한 부분까지는 의미의 확장이라는 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쉽게 안 다가올 수는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안 다가오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 기본적인 의미부터 여러분한테 잘못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여섯 단어를 여러분이 저 선생님 거를 배웠을 때 헷갈리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거죠. 그럼 그것만 있었냐 그러면 여기까지가 여섯 단어예요. 가봅시다. 그럼 여섯 단어 그랬는데 이 부분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뜻이 하나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이게 어근이란다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르치든가. 근데 우회선에 이제 이분이 얘기했을 때는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원래 저기서 얘기한 거는 이 크리시였잖아요. 그죠? 원래는 디스크리트란 단어에서 이거를 가르치면서 이 선생님은 이 뜻이 여기에 있는 크레딧, 여기는 지금 제대로 안 써놨지만 이 뜻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크레딧이 결국 이 뜻이라고 이 선생님은 얘기를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단어하고 이 단어하고는 지금 전혀 틀려요. 근데 여기에 있었던 이 단어 뜻을, 이 단어 뜻을, 그러니까 여기엔 디스크리시라는 이 단어 뜻을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이놈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 단어와 이 단어는 이제 헷갈려져야 됐지. 정상이죠. 여러분이 공부를 했다면 헷갈려야만 돼요.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 선생님이 하는 거를 충실히 따랐으면 따랐을수록 여러분들은 병신이 더 심하게 된다.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럼 이게 지금 몇 개 단어나 될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있다 그런다면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정도에서 여러분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참고로 왜 써놨을까. 이 위에 있는 거는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왜 써놨냐 하면은 의미로 확장만 시켜주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두어 설명 그냥 딱 한마디 해버리고 그냥 뜬 얘기하고 그러면은 머릿속에 박히게 돼. 그럼 밑에 같은 경우도 이제 뜻이 이제 다양하게 나아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그냥 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이게 이제 뭐 위선이라는 거, 이 부분 정도 보면 헷갈리게 돼요. 그럼 이거 헷갈리는 정도는 그냥 모른다 치자 하는 겁니다. 근데 위에서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여러분은 헷갈리고 있다. 이게 문제죠. 심각해집니다. 기본적으로 이 뒤에 거는 모른다 치지만. 근데 모를 이유가 별로 없어요. 통으로 이런 식으로 놓고 보면, 뭐 이게 이렇게 관계 있는가 보구나. 그럼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덩어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보는 것도 아니고 가다 보면 또 보이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휘 강의를 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걸 반복할 거다 하는 겁니다. 반복이 되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세그레게이트 어원이 그래래요. 땅이래 땅. 그러니까 그라운드를 이제 연상시켜서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뭐라고 하냐면은 이 게이트에서 이 게이트가 문이래요. 그러니까 땅을 나눠놓고, 뭐, 이 선생님 얘기로는 그랬던 거야. 땅을 나눠놓고, 너는 이쪽으로 들어가. 이 문으로 들어가, 저 문으로 들어가. 그래서 이게 차별 분리하다 하는 거죠. 차별 분리라는 거니까. 인종 분리 정책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맞아요. 이게 땅이 아닙니다. 게이트도? 이게 게이트 이거하고 지금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선생님은 모양이 비슷한 것만 있으면 그냥 이게 이걸 안다 해놓고 여러분한테 뜻을 끼워 맞춰줘요. 근데 말이 그럴듯해. 당연히 그럴듯해 해야지 속죠. 그럴듯해 해야지 기억하고도 좀 더 연결될 수가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단어에서도 그러니까는 좀 이제 어렵게는 EBS 책에서도 이게 세그레게이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어거는 뭐냐 하면은 이 그래도 아니고 게이트도 아니고
그레그예요, 그레그. 여기까지 이놈이 어근이에요. 쇠는 분리라고 그랬죠. 앞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쇠라는 것은 분리라고. 근데 이 선생님은 이 분리라는 것을 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시디우스에서 이 쇠가 섹스라고 그랬잖아요. 섹스가 두고 이게 하다라고. 그러니까 섹스하다라고 이 선생님은 가르쳤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섹스, 그래. 문 안에 들어가서 말이 지금 돼요. 지금 제가 이걸 지금 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앞에서 얘기를 해줬던 그거를 연결시키면은 섹스를 섹스했는데 그래 해놓고는 그죠? 섹스를 땅에서 아니 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 말고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연상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한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희생시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놈 자체가 그레그 자체가 이게 모이다예요. 모이다 집합하다. 그런데 집합하지 않고 모인 데서 떨어져 나가는 게 돼요. 그래서 이게 한 덩어리에서 너는 저리가, 너는 저리가 이렇게 되는 거라는 게 분리되어진다 하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이제 에그레게이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어에서 보자면은 그레그가 있을 때 A, G가 붙는 경우, 그죠? 커니 붙는 경우, 그레게이트는 뒤에 그냥 붙고요. 그래서 그럼 A, G는 앞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제가 A, G, A, C, A, T 하는 것은 인접, 가까이 가는 것 내지는 증가라고. 이게 군집하다예요. 컨그러게이트도 역시 군집하는 거, 모이는 거예요. 근데 한 덩어리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같은 경우에 하나의, 뭐야, 회중이라는 표현, 뭐 이런 표현으로 써요. 이 단어도 그냥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그레지어스 해가지고 입이 세 개 나온 겁니다. 작년에 이그레지어스.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저렇게 나왔구나. 그러게리어스라는 거. 그러게리어스. 이렇게 나온 거. 그 책에서, 입의 책에서, 이놈 없이. 그러게리어스. 이 군집성이라는 표현으로 이게 나와있어요. 작년 책에 나온 겁니다. 입에서. 물론 이거는 뜻을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았다 치면 이게 쉽게 나오는데 이 선생님 걸로 봤을 때는 그래, 땅. 이렇게 나와있어요. 문. 그러니까 단어 하나에서 틀리는 게 몇 개가 틀리냐. 어금 분석 틀렸죠. 의미 관계없는 것을 저 이 하나에서만도 세 개가 틀린 겁니다. A 가봅니다. adherent, 어근이 here래요. 그러면서 이게 여기래요, 여기. 여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지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here 자체를 여기라고 했는데 여기가 아니라 어근 자체가 맞다가 어근 자체는 here가 맞아요. HR이 맞는데 뜻이 틀리면은 이게 지금 맞은 게 아니죠. 어근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놈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히어라는 것이 HR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HES도 돼요. 그래서 이놈은 그 명사가 되면은 어디 해션이 돼. SION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그럼 이게 그러면 여기라는 의미로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절대 안 돼요. 그래서 A, D는 뭐 가까이로 이게 here라는 것이 붙다 하는 의미예요. 붙다. 그러니까 점착이라는 얘기죠. 점착. 들러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러붙다, 고수하다, 집착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adhesion 이렇게 나오는 거고 adhesive. 형용사가 되면 SIVE예요. 그럼 이게 본드예요. 본드, 접착제. 근데 here라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 방식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어떻게 하면 가령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뭐야? HER라는 거예요. HER이 돼서 이게 상속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상속. 그래서 이게 상속하다 그러면 인헤릿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헤릿. 그러니까는 여기서 인이라는 얘기는 안이 아니라 붙어서예요. 붙어서 이게 온의 개념으로 온이 돼서 뭐 계속해서 이어서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위에다가 해도 되고 이게 물려주다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는 이거하고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은 이 단어가 나와도 뭘 생각을 해야 돼? 아 여기 안에 어쩌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심각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심하게 간다 치면 이놈에서 나오는 명사가 이건 H 발음이 없어요. 에어라고 그러잖아요. 에어 그죠? 이게 상속자잖아요. 상속자. 그러니까 실제 어근 강의를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 해줬다 그런다면 그 이후에는 기본적인 어휘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줬다 그러면 헷갈릴만한 게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여러분한테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헤리티지도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문화유산할 때 cultural heritage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지금 이 헬이라는 것이 결국 여기에는 이놈하고 같은 거고 이놈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유전할 때도 이게 나오죠. 근데 히어라고 그래. 뭐 어드 히어, 코 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단어에서 여러분이 헷갈리게 돼요. 히어가 안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놈 보면은 여기서 봅시다. 에라먼트 이렇게 나와있어요. 아담이래요. 아담은 이제 남자인데, 그죠? 아담이 남자다운 상태로 남아있는 그 상태래요. 그래서 완강한이래요, 완강한. 지금 이거, 지금 이거 맨하고 전혀 관계없고요. 그죠? 여기서 아담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럼 두 가지 다가 지금 잘못된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지금 원래는 어떻게 된 거냐? 이 데몬이라는 것 자체가, 데몬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다루다 하는 거예요. 데몬 자체가. 근데 여기서 이 A라는 것은 없다예요. 다룰 수 없는 예요. 다룰 수 없는 거예요. 상대, 저 새끼를 좀 내가 좀 어떻게 다뤄야 되겠는데, 애 새끼가 존나 말 안 들어요. 싸가지 없는 새끼가. 겁대가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완강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라면은 사실상 여러분한테 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건 수능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능 범위가 우선 아니고 파생어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은 그 어드로티는 이미 여러분들이 본 단어일 수 있어요. 좀 상위 그 학생인 경우에. 근데 그 파생어가 그렇게 많지는 이제 않죠. 파생어가 많지 않다라고 이제 그 하기에 여기서 하여튼은 이 드로이트라는 거 이게 자체가 다이렉트의 개념에 가까워요. 의미상은. 근데 이제 파생어가 아주 심하게 변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 그냥 놔두고 어드로이트는 익숙한 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자른다 그러면 이렇게 잘라놓고 AD가 어느 쪽으로요? 어느 쪽으로 접근의 의미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로이트라는 것이 라이트의 개념,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의미는 라이트라는 것이 스트레이트의 개념이에요. 직접적으로 곧바로 이런 식. 곧바로 무엇 쪽으로 향해 간다. 결국 뭐냐면은 너 저거 해볼 수 있어? 자신 있어? 그냥 바로 가서 하는 거.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능숙함으로 간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뭐 안드로이드라고 해가지고 일 잘하는 인간의 모습 로봇에서 나왔대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나왔다 그러면은 인간 로봇이 이 단어가 나오기 전에 로봇이 있는 거죠. 그게 되잖아요. 이거 말이 안 돼요. 물론 이제 그 앤드로 이렇게 나오면은 앤드로라는 것이 사실상 이제 남자라는 의미가 있죠. 그죠? 안드로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죠? 남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호르몬에 진짜 안드로젠 할 때. 근데 이 경우에는 또 전혀 하여튼 그 관계가 없는 거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같은 밑에 거 이제 가봅시다. 밑에서 보면은 애덜트레이트에서 어른이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분은 뭐를 지금 어근으로 분류를 하냐 하면은 이 애덜트 자체를 어근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애덜트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십니다. 근데 애덜트레이트가 섞음질을 하다 하는 거예요. 섞어서 그러니까 섞음질을 한다는 것은 원래 어떤 순수한 물건이 있을 때 거기에 다른 거를 섞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섞어서 결국 이게 품질을 저하시키다 하니까는 질을 저하시키다. 이 의미가 나와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애덜트리 그러면은 참고로 애덜트리 이게 간통이에요, 간통. 그래서 주홍 글씨에서 빨간 글씨 A자를, 그죠? 여자 이마에다가 저기 한다고 이제 했을 때 이 A자가 이걸 얘기를 해요. 간통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애들들은 섞음질을 하다 하는 의미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원래, 그러니까 이 선생님 말하기에는 어른이 되면 오염이 돼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지금 어른이 되면 오염돼서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물론 애덜트 자체는 그 어른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원래 분리를 하자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여기서 애드가 어느 쪽 접근이라든가 방해라든가 증가라든가 이런 데로 이게 증가의 개념이에요. 여기서는 물론 ADD도 있지만 여기서 얼트는 다른이에요. 다른. 이 다른에 대한 것도 이 뒤에서 다시 보자고요. 그래서 얼트가 되기도 하고 이게 ALT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엘트루이즘. 그래서 여기서 엘트루가 여기서 지금 이게 지금 다른으로 간다 하는 거예요. 엘트루이즘 할 때도. 이놈이 그래서 뭔가 점점 더해져서 달라져가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섞은 거예요. 뭔가 다른 것을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더 한다의 개념도 되고 증가시킨다의 개념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어른이 되면 오염돼서 우리가 아니니까는 일단 뒤로 갑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했던 얘기죠. 컬미네이트가 CULM이 원래는 여기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정액의 뜻이다. 그런데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이 컬럼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높은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탑이라는 높은 것. 정점에 이르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정점에 이르다 하는 것이 뭐야? 그 성적인 의미로 확장이 되는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정액이라는 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단어 하나를 외울 때는 여러분이 뭐 편하게 정점에 이른다. 결국은 뭐가 된다. 절정에 이른다. 결국은 뭐가 된다. 이렇게 외울 때는 외워져요. 근데 이 것을 봤을 때 항상 여러분은 이것만 생각을 해. 그리고 여기에 있던 이 L자는 이 선생님의 말대로 하자면 그냥 탈락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마음대로 일단 저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은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단어가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망가지는 정도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한번 그냥 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 확인만 하세요. 실제 이거 써놓고 그냥 그 간단간단하게 얘기하면서 넘어간다고 그랬을 때 그렇게 시간이 걸리질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정상적인 학습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보여주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원래 이제 강의를 할 때. 그럼 여기서 된 게 이제 그 플럭이라는 것은 셋대 같은 거를 얘기를 하죠. 허드도 이제 떼거리를 얘기를 하고, 몹은 군중이라는 얘기예요. 어셈블은 모이다 하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 샘블이라는 얘기는 비슷한 것을 얘기해요. 샘블. 비슷한 것들끼리 서로 가까이. 뭐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럼 이거 그냥 쫙 보면 그냥 나와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게 작년 EBS 책의 단어로가 나와 있었다 하는 겁니다. 나와 있었지만은 어차피 단어 뜻을 써줘야 되는 정도 수준이었고요. 여기서는 뭐 이제 히어가 여기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아니라 들러붙다 하는 거예요. 들러붙다. 그래서 이제 코헤런트, 코헤시브, 이제 응집성 있네. 이렇게 나오죠. 응집성 없는. 이렇게 되는 거. 히어가 들러붙다. 서로 붙다. 안 붙는다. 그러니까 응집성 없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밑에서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얼터라는 것이 이거였죠. 그래서 에럴트라는 거. 근데 저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놈의 다른 모양 꼴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몇 가지 이 정도 신경을 쓰고 나머지는 보면 음가에서 좀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놈은 그냥 이놈하고 물론 아이자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이렇게 나왔던 거 앞에서 ally 연합하다. 여기서 al 하고 이 ly가 lig에서 나왔다고 제가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따위로도 바뀐단다. 이거를 여러분한테 그냥 기억이 좀 안 날 만한 것들을 좀 더 강조해서 제가 얘기를 해주는 게 낫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게 어른이 되면 오염된다. 여기서 바이라는 것은 여기서 바이. 그러니까 엘리라는 것이 다른 곳에 바이는 있다예요. 이게 현장 부재 증명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바이라는 것이 이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는 MP변에서 B가 둘이다 했는데 거기서 B는 둘이 아니라 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살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있다예요. B, is. 그래서 is가 이다, 있다 할 때 그 비동사도 사실상은 이 B에서 나온 걸로 보면 된다 하는 거죠. 이제 뭐 대충 이제 보고요.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한테. 참고로 이제 이 선생님이 나중에 보면은 이 altruism 이거에서 이 true를 또 이거를 진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실이 아니에요. 이 단어를 설명하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true가 진실이라고. 근데 이놈이 그러니까는 이놈이 어근이 아니라 뭐가 어근이라고. 이 통째로가 어근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근인데 이 선생님은 이게 어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뜻이 연결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뒤에 또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는 12단, 여기까지가 끝이구나. 여기까지가 끝이네. 그래서 이 뒤로 일단 더 가보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거에서 보겠습니다.